아직 한 발 남았다. 오케이. 저기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흐르면서 계속 왼쪽으로 보내볼게요. 반탄 위에 끄지점을 타면서 왼쪽으로 흐르면서 이 넓은 바위의 그 가장자리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서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이 또 먹이 활동을 하니까 입질이냐? 아니네. 지금 더 두고. 들어가는 게 꼬라지가 입질인데. 아, 입질이에요. 입질인데 블랙이야. 뜯어먹고 있어. 한번 걸어서 보여드릴게. 제가 블랙이 입질을 할 때는 드라마 하다가 그걸 잡고 싶으시면 계속 둬야 돼요. 그래서 이 풀이 점점 작아지면 어느 순간 되면 쟤네들이 이제 바늘을 먹게 돼 있거든요. 그럼 그때 채시면 돼요. 또 들어가죠. 저것도 지그시 한번 살짝 당겨서 약을 올리는 거예요. 지금 안 뜯어 먹으면 풀 없다 뭐 이런 식으로. 지금도 두두둑 했어. 그럼 풀 하나 가지를 하나 뜯어 먹은 거거든요. 근데 드라마 잡는다고 뿌리 쪽에 단단히 껴서 아마 단련은 있을 겁니다. 좀 더 두께요. 야, 근데 저 멀리에서 뜯어먹으더라도 벌써 뜯어먹었을 건데 이 새끼들은 야금야금 뜯어먹네.
같이 좀 감고. 아, 이 새끼들 이거 뽕돌 하나 달아야 되나. 아, 이때 잘 떴네, 진짜. 자, 지금 현재 그렇지 드라마 오케이 새끼야 나와. 너는 뒤졌어. 오케이 내가 나온다고 했죠. 예? 근데 사이즈가 여러분, 아 사이즈 나쁘진 않네. 한 에헤 3자밖에 안 되겠어. 여기서는 제가 말했지만 원줄을 쓸리지 않게 이렇게 잘 가져갑니다. 줄 줄 때 주면서
3차지만 3차 한 중반쯤 되는 것 같아서 드롭방하기가 조금 애매해요. 배에 무리도 가고.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, 어허, 또 이 돌 근처에 오면 얘네들이 이렇게 힘을 쓴다고. 그럴 때는 지그시 당겨주고 공기 좀 내게 돼. 정신 못 차리게. 떴죠? 그렇지. 천천히. 여기서가 이제 난코스예요. 어떤 식이 난코스냐면은, 여기서는 오히려 줄을 좀 주고, 줄을 좀 주고 여기를 올라가셔야 돼. 아시겠지? 줄을 당긴 상태에서 하면 안 되고, 줄을 풀으면서 여기를 일단 올라가셔야 돼. 중요한 거는 여기를 올라가야지 다음이 제압이 되니까. 오케이, 다 됐어. 그런 다음에 여기를 또 잘 내려가야 돼. 잘. 오케이. 그리고 나서 파도가 이제, 파도가 저쪽까지, 내가 좋아하는 곳까지 저쪽까지 갈 수 있게 파도를 기다립니다. 좋은 파도 올 때까지. 지그시 절로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. 그렇지. 그렇지. 슬슬 가죠? 그렇지. 여기로 쭉 당기고. 그렇지. 이 배를 갖다 이렇게 숙여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요. 고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? 약간. 그렇지. 올라왔어. 올라왔어. 한 마리 나오네, 드라마. 아이. 크지도 않는 거. 그러니까, 크지도 않는 놈이 이렇게 애목이네. 조심히 내려가서. 야, 생선하게.